일본 방위 당국은 북한 탄도탄 도발 때마다 부정확한 탐지력 논란을 빚으며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위대 정보가 더 낫다는 자신감을 고집하는데요. 향후 선제 타격 능력 보유 시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갑판에서 솟구치는 순항미사일. 포물선을 그리며 천천히 날아갑니다. 개전 초기에 주로 사용하는 미국산 함대지 토마호크입니다. 일본이 이 미사일 400발을 미국에서 들여와 이지스함에 탑재합니다. 북한 도발 징후가 명확할 때 원점을 타격한다는 반격 능력의 일환입니다. 문제는 일본 탐지력의 한계입니다. 지난 14일 북한이 쏜 극초음속 IRBM의 경우 우리와 무려 500km 오차를 보였습니다. 분명하게 1000km 판정치를 공유했음에도 단거리 탄도탄 재원을 공표한 겁니다. 미사일로 飛翔距離が 한국을 発表したその 이유 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が 일본 および 한국 それぞれの 総合的な 판단을 위해 나서는 ものというふうに これ お互いに 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 당연히 반격 능력을 시도할 때마다 오폭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측을 조준했지만 남측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개선 여지도 적습니다. 자위대 정보가 훨씬 우월하다는 인식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4년간의 3자 훈련을 이제 다 계획을 했고 실시한다라고 했었는데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상에서의 훈련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불거지는 일본의 불량 판정. 점점 영내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